흥농TV입니다. 오늘은 감자 파종 시기가 되어서 감자 농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선지도 남부지방에는 이미 파종했던 분들도 계시고 중부지방은 이제 감자 파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 농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 조건을 갖춰주셔야 됩니다. 감자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특히 감자 농사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즉 과학과 원리가 접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파종 시기에 이제 적정 희비 또 이제 파종 시기에 이제 적정 수분. 이 적정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봄비 이제 겨울비가 자주 와 갖고 지금 밭들이 질어 갖고 서는데 이 질어서 일찍 심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분을 잘 맞춰서 심는 게 가장 좋다. 제식거리 배수 관리 이걸 잘 해주셔야 되고요. 감자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이제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을 주어야 상품성 있는 감자를 두배 생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자 두배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감자 농사를 잘 지시는 분들은 15kg 이상, 뭐 심지어 20kg까지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10kg 미만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15kg 내지 20kg 생산하려 하면은 토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토양의 이제 부습도에 따라서 이제 토양의 이제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저장했던 씨감자를 갖다가 절단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처 면적은 이제 부위는 가급적 적게 하고 정화 부분을 중심에서 이제 십자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 한10 내지 15% 정도 남겨서 통감자 상태로 잘라서 상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큐어링 시키는 겁니다. 큐어링. 이렇게 잘라서 2, 3일 정도 놔주면 이제 상처가 아물어갖고 이제 큐어링 해주게 되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상광이죠. 상광. 싹 틔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많이 심는 분들은 이제 하우스에 다니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컨테이너 상자라든가 망에다 담아놔갖고 이제 온도를 맞춰주게 되면 되는데 위에 이제 한낮에 온도는 또 높아지니까 이제 차광망을 설치해갖고 이제 한 20도 선을 맞춰놓게 되면 이렇게 체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체화된 걸 이제 십자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잘라놓은 상태고요. 이제 소독 작업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분이 처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스칼리버 한 봉에다가 미라클을 갖다가 두 봉을 섞어갖고 이렇게 이제 분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능한데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가 잘라서 마른 상태에서 이제 분이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또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스칼리버를 30g짜리를 갖다 200리터에 시석해서 침지에서 심는 경우, 이때는 한 침지에서 한 2, 30분 정도 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감자를 모아 4, 5만 평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절단을 해 갖고서 이렇게 늘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분무기에다가 20리터짜리에다가 한세봉 정도를 시석을 해갖고 분무기로 뿌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무기로 스프레이해주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 담그는 방법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200리터에다가 이제 시감자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궜다가 건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통감자를 넣어서 미리 했느냐 또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상광에 취화를 시켜갖고 이제 절단해서 넣느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이제 절단해서 큐어링 시킨 상태에서 파종하기 하루 전에 이렇게 뒀다가 건져서 물기 마른 데 심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또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사과 컨테이너에다가 해갖고라든가 또 창고에서 빼내갖고서 다리에다 싸신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분이 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늘어나 갖고서 또 분무기를 처리하기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칼리버를 500리터에다가 세봉타 갖고 그냥 분무기를 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르르 스프레이 해주던가 분무기로 쏴 갖고 골고루만 맞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란 이제 무엇인가요? 감자 소독을 잘하게 되면은 요 감자 캘 때까지 종소가 생생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감자 수확을 자원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종소가 캘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면
종자를 갖다 소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흑농사종 세트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일조를 하죠. 특히 감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땅 살리기 유기질만 쓴다 하려면 15평 내지 20평에다가 쓰시고 원회용 복합비료, 감자 전용비료 5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 되고요. 종자 소독은 역시 칼리버로 골드를 하게 되고요. 또 기이 퇴비료라든가 유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땅 살리기 유기질을 30평 내지 50평에다가 추가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감자를 이제 또 요즘에 심고 나면 이제 멀칭하기 전에 심고 나 싹이 나오면 멀칭해서 꺼내주시는 분 있고, 또 이제 그냥 구멍을 뚫고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든 간에 감자가 싹이 트고 나면은 FFB하고 한나라떡을 갖다 옆면 살펴주게 되면은 특히 냉해라든가 이 동해 또 날이 출수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를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서 사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재배 면역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모든 작물이 잘 되고요. 또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 맛, 수량성, 신선도, 습기 단축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감자 농사는 무조건 일주일 정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인지 스마트 농법 단한번 처리해서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인데 이네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발근 발화 촉진이 되기 때문에 또 성장기 내내 효과가 가고요.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자 소독할 때 이걸 쓰시게 되면 아주 좋고요. 이게 이제 근검미생물입니다.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 내 질소 비료 흡수를 높여주고 또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감자의 생육을 촉진시켜주고요. 토양병으로부터 자기 방어 능력을 갖게 해주고 또 뿌리는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특히 가뭄, 자생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꽃병이라든가 또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종자에다가 처할 때는 침지, 토양 관제해 주는데 가장 문제된 토양에서 나타나는 비시움, 나적진야, 후자리균, 역병, 시든병, 균핵병이 아주 효과가 좋고요. 요거는 이제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병원균 균사체 효소를 분비해 갖고 병원균 세포를 녹이고 작물에 때는 성장물질이 나와서 작물을 튼튼하게 잘 해줍니다. 감자 재배 기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전한 씨감자 종소죠. 토양 수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여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을 전환을 잘 시켜줘야 구비대가 잘 된다. 또 시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연면적 확보가 잘 되면 이제 광원경 개선이 돼 갖고 이제 흙이라든가 고품질 조기 수확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발효된 퇴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미발효된 퇴비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토양에 들어가서 우리가 넣은 화학비료하고 같이 발효가 되면서 식물의 뿌리를 갖다가 이제 썩게 하거나 물르게 해갖고 이제 토양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대면적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퇴비가 이미 준비가 되셨으면 이걸 뿌리고 저희 땅 살리기를 30평 내지 50평에다 뿌려주시게 되면은 이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가고요. 특히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토양이 공급이 생겨갖고 뭡니까 산소 공급이 잘 돼갖고 작물이 아주 잘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가뭄 방지제 물 관리가 어려운 데는 이제 가뭄 방지제를 1kg 갖고 100평에다가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타리 칠때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미식퇴비가 미치는 영향인데 미식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이 화는 상태로 돼갖고요.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이 토양의 산소를 갖다 소비를 시키고요. 철과 망간이 용해돼서 식물에 독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칼슘이 토양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잘안 되고요. 산도가 낮아져서 아질산 가스가 발생되고 인산이 고정이 됩니다.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을 하고요. 뿌리가 부패돼서 치상부가 약해져 갖고 역병이라든가 시든병이라든가 균핵병의 원인이 되죠. 특히 이 미발효된 퇴비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가뭄 방지제입니다. 이 싸대기 같은 입자가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감자가 원할 때 이제 공급을 해주고요. 이게 또 공급이 커집니다. 그래서 뿌리의 산소 공급도 아주 잘 됩니다.
이제 포장 준비는 이제 1항은 이제 깊이 경운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퇴비는 이제 300평에 2톤 내지 3톤 이제 완전 발효된 퇴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봄감자는 이제 300평에 제땅 사주기만 쓰실 경우는 15평에서 20평 정도에다 해주시고요. 감자 전용 목비는 이제 5포에서 6포 정도 해주시고 또 토양에 이제 감자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거세미, 진딧물, 또 이제 굼벵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토양 사춘기는 이제 모캡이라든가 사이메트라든가 전용 약재 쓰시면 되고요. 귀 퇴비가 준비되신 분들은 땅 살리기를 30평 내지 50평에다가 같이 해주시게 되면은 미발효된 퇴비도 같이 이제 발효도 시켜주고 이제 비료 효과도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항 넓이는 뭐 이제 요즘에 이제 감자를 뭐 4줄로 심고 2줄로 심는 건뭐 농가들이 이제 그 비닐 상태에 따라서 심으면 되고요. 이제 포기 사이는 20 내지 25cm 정도. 포기 사이를 좁게 심어서 250g 이상 큰 감자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자는 한 250g 전후가 나와야 수량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멀칭은 이제 여름 재배 시에는 흑색 멀칭 또 이제 봄에는 이제 배색 멀칭들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농가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흑색 비닐을 해놓고서 이제 감자 파종 이렇게 해갖고서 심는 경우인데 봄 감자는 될수 있으면 깊이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색 멀칭을 해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공간에는 이제 파종 후 3일 이내에 제초제를 뿌려주시게 되면 이제 제초 효과도 아주 좋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심어놓고 멀칭을 한 겁니다. 심어놓고 멀칭을 했는데 이제 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감자가 싹이 나와갖고 요때 뚫어주시는 걸잘 뚫어주셔야 됩니다. 요새는 아주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은 여기가 물릅니다. 물러. 그래서 이렇게 또 서리 일찍 심었으니까 일찍 꺼내면은 또 서리 피해가 문제될 것 같으면 요 중간에 한 번씩 뚫어주시게 되면 습을 빠져나오게 나가게 해주면은 이 안에서 물르는 현상은 적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잘 맞춰서 뚫어주시는 게 좋고요. 요게 이제 늦게 뚫어주게 되면 이제 저온 고온 피해가 이제 같이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비닐 멀칭 속에서는 고온 피해가 받고 뚫어주고 나니까 물렀던 게 이제 날이 추우면 저온 피해가 받는데 요럴 때 이제 뚫어서 꺼내나자마자 F100하고 한나라떡을 갖다가 옆면 살포해주게 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뚫자마자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늦게 뚫으면 이제 저온 고온 피해를 같이 받는다. 요거는 이제 이미 이제 멀칭하고 난데 이제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자기 방어 능력을 갖기 때문에 동해 냉해 피해는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도 뭐 베란간에 영하 4~5도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물 500리터에다가 F100 한나라뚝 한 병씩 해서 옆면 살포해주게 되면 냉해 동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남 당진 쪽에 이제 감자들을 많이 심는데 멀칭 속에서 이제 꺼내는 겁니다. 이게 꺼내나자마자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갖고 이끝이 많이 타는데 이럴 때도 이제 F100하고 한나라뚝을 주게 되면 입이 말린다든가 저온 피해를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감자 이제 초기 생육 모습이죠. 감자가 이제 이렇게 꽃이 필락말락합니다. 요때 되면은 감자 미달은 이제 며칠이 할 꽁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 마늘, 양파는 생육적온이 16도에서 22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이제 서리 피해를 받지 않는 한 일찍 심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23도, 25도 올라가 버리면 잎만 무성하고 구비대 개경이 잘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찍 심을수록 좋다는 게 이제 그런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게 비대가 잘 이루어지니까 이때 등록된 약재일 때 F100하고 한나라떡을 주게 되면은 절간도 짧아지고 입에 있는 양분을 개경이 크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초꽃이 필락말락할 때서부터 한 3, 4회 정도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아주 감자의 이 비대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건 이제 꽃이 펴 있을 때 감자가 요 정도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이제 한달 내에 이제 급격히 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자는 모든 거름을 밑거름에다 다 누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전칭 시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한 포기가 이렇게 이제 5개, 여기 7개인데 여기 상품성 있는 감자가 250g짜리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5개 심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18kg에서 20kg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자 농사는 적어도 못지어도 한 15kg 이상은 수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자 농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밑거름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면서 좋고요. 또 이제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물을 만나게 되면 이제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부슬부슬거립니다.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흠이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아주 좋고요. 특히 조기에 심는 작물, 겨울 작물에는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면 이제 지온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림도 좋아지고요.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장애라든가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용성으로 바꿔줘서 연작장애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발달되면 이제 가뭄도 덜 타고요. 비료 용탈 현상도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미국의 선진국 과학자들이 밝혀놨습니다. 식물과 곰팡이는 이제 공존거래를 4억 5천만 년 동안 했는데 식물의 뿌리, 감자뿐만 아니라 콩이라든가 모든 뿌리에서 탄수화물이 나온답니다. 이 탄수화물을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먹고 질소인 미량요소를 갖다가 다시 작물에 때 공급을 해준다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가 주고받는다고 그래갖고 상리공생의 효과다. 그래서 토양의 미생물은 토양에 있는 질소인 비료를 분해시켜서 작물이 잘 크게끔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제 토양에서 이렇게 물을 만나갖고 토양 내 질소도 고정시켜주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이 잘 크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 빠짐이 좋아지죠. 이렇게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흠이끝도 안 들어가 단단한 토양이 되면 이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갖고 안 되죠. 근데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 때알 구조를 이뤄갖고 뿌리도 잘 내리고 또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수분 양분 고정으로 비료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특히 마늘 양파 계경작물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양분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비료를 줬을 때는 올라갔다 추비주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자꾸 수세 폭발도 하고 또 이제 수량이 저하되기도 하는데 땅 살리기 유기질을 주게 되면 감자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정하게 수확기까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감자의 근권을 형성해갖고 가뭄도 덜 타고 비대 촉진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면 토양이 이렇게 부풀기도 하고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곰팡이가 쓸어갖고 토양에 있는 비료 흡수를 높여줘갖고 감자가 됐든 콩이 됐든 모든 작물이 잘 되는 겁니다. 첫째, 감자, 양파, 마늘, 생강 캘때 흙이 훨씬 덜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요즘에 농가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료 생산 능력이 좀 떨어져 갖고 우리 농가들이 원할 때 제대로 공급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주문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물에 염류 농도 장애 발생했는데 이 제가 이제 부추를 예를 들었는데 부추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감자가 됐든 모든 작물을 뿌리는 고농도랍니다. 고농도. 그래서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의 농도는 저농도고 뿌리의 농도는 이제 고농도이기 때문에 끌어올리니까 근권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유박이라든가 아까 보여드렸던 미숙태비를 많이 넣게 되면은 토양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 이 입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탈수 상태가 생겨버리죠. 제대로 작물이 양분을 끌어올리는 양보다 증산량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시들고 이 끝이 말라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땅 살리기나 우리 여러분들이 잘 발효된 퇴비 차라리 가축분 퇴비 1등급이 좋습니다. 그 퇴비하고 제땅 살리기하고 같이 들어가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 4종 세트를 쓰게 되면은 이제 신선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맛과 향 저장성까지 좋아지죠. 그래서 모든 작물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종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감자 소독하는 방법, 큐어링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드렸으니까 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 농사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또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올해 감자 농사 아주 잘 지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땅 살리기만 쓴다 그러면 15평에서 20평,
또 종자 소득은 엑스칼리버로 처리해 주시고요. 또 나와서자마자 FF가고 하나를 뜨고 감자는 뭐 많이 뿌려야 4회 내지 5회거든요. 그때 등록된 약재 뿌릴 때 같이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평당 15kg에서 한번 20kg 생산하시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튜브 검색란에 흥농TV를 치시게 되면 감자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한 470가지 저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농사에 제 유튜브를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